세동이 마음 돌리는 거 간단해요, 대표님. 불쌍한 척 하면 돼요. 우는 척 한번 해보세요. 아마 금방 달려 나올걸요. 그런데요, 대표님. 진짜 불쌍해지지는 마세요. 세동이 앞에서 진짜 불쌍해지는 거, 그거 세동이 협박하는 거거든요. 세동이 협박하지는 마세요. 저 세동이 앞에서 불쌍해지는 인간들 절대 가만히 안둘 거예요. 우승아, 나랑 얘기 좀 하자. 무슨 소리야? 불쌍한 게 세동이한테 협박이라는 소리가? 언제고 얘기 해보고 싶었어? 어릴 적부터 친구라며, 세동이랑. 너 세동이 좋아하냐? 맞지? 좋아했죠. 세동이를 미치도록 좋아해서 눈앞에 별이 반짝일 만큼 죽어라 쫓아다녔죠. 처절하고 비굴하게. 근데 안 사겨주디? 세동이가? 사귀었는데요. 뭐? 언제? 날 좋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불쌍해서 사귀어주더라고요. 세동이 그런 놈이에요. 사람 불쌍한 꼴을 못 봐요. 근데 왜 계속 안 사귀었어?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딴 여자랑 여행을 떠나버렸어요, 제가. 미친놈.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 한다는 걸 아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도 날 버리지 않고 옆에서 친구해주는 그런 세동이한테 고마워서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. 아, 평생 세동이 앞에서 불쌍해지지 말아야지. 그러니까.